뭐 오르골 같은 게 있는데 이거? 이거를 듣고 멘탈이 회복이 된다고? 야야야야 잠깐만 정신 차리세요. 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4일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 샌즈랑 라디오랑 와겔 괴담이 있었어요. 이제 뭐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.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자. Deep Dark Fantasies. 모든 게 나아질 것입니다. 이 음악 기억나?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 교수님이 불러주시곤 했었잖아. 생일 축하해. 기계 안에서 시술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되찾고 건강해졌다.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. 일단은 저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내 본능이 얘기해주고 있어요. 차라리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다. 그러면은 뭔가 안전할 것 같아.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. 이러면은 뭔가 뒤통수를 칠 것 같아. 근데 한 문장이야. 수식하는 아무것도 뭐가 없어. 근데 긍정적이야. 짧아. 이건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아. 느낌이 안 좋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게 제일 쉬울 것 같거든요. 이게 중간이고 이게 그리고 제일 안 좋을 것 같고.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뭔가 통수 칠 것 같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거 한번 해볼게요. 관리자님이 새로 입사한 이후로 에너지 수치가 14% 이상 상승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. 왜? 갑자기 당신의 생일이라든가 회사의 건립일이라든가 하는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. 최근에 당신은 처음으로 우리 직원을 죽게 했어요. 사실 앞으로 이틀 수많은 날들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유도치 않은 충격을 받았을까 봐서 하는 말이에요. 그것이 제가 아껴뒀던 샴페인을 따게 된 이유랍니다. 샴페인을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. 이거 마시면은 나도 바다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? 혹시 잊어버렸을까 제가 팁을 좀 더 드리자면은 나쁜 사람이 주는 것은 함부로 마시지 않는다? 아니지? 아 아니구나. 아이 깜짝이야. 지휘팀 직원들의 정신 오염도가 최대치를 뚫었어. 다른 세피라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한 거니. 지휘팀은 실현 대응에 실패했어. 시설의 억지력이 약해지고 환상체들이 동요할수록 시설에는 실현이라 불리는 고정시키지 못한 환상체들이 날뛰기 시작해요. 어스름의 때에 나타난 실현 중 하나를 제압하여 직원들을 안심시켜 주실래요? 저도 곧 처리하러 갈게요. 연구 제안서 합동 지휘. 일단은 이걸로 진행하고. 저 지금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었죠. 샌즈한테서 에고에폰이랑 에고소트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한테서 이거 노이즈 에고소트 하나 만들었고 웰치스 무기는 두 개 다 만들었고 에고소트를 세 개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 에고리스트에서 얘네들 옷을 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보자. 이거 입고 다 스트레스 힐이네. 한 명 정도는 원거리 딜러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너가 이거 할래?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정도 더 고용을 합시다. 한조. 이름이 왜 한조야 이 녀석. 야 마음에 들었다. 한조로 가자. 정의는 어차피 이 라디오한테 들어가가지고 계속하면 되니까 이렇게만 올릴까요? 이렇게 하고 얘 들어가고 직원 강화하는 거 한번 보자. 애들 중에서 지혜랑 뭐 절제 이런 거 좀 올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지금 어차피 로포인트가 한 4개 정도 남았는데 절제 하나 정도 올리고 갈게요. 용기랑 지혜는 올리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. 근데 절제가 올리기 어려울 것 같아. 절제 하나 올리고 가자. 절제 하나. 이러면은 로포인트 딱 이 정도 남았네. 좋아요 들어갑시다. 자 어디 봅시다. 얜 뭐냐 이거. 뭐 오르골 같은 게 있는데 이거? 얜 뭐야 이거? 누적 사용 시간 관찰 레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? 일단 너가 들어가 볼래? 일단 유리가 들어가서 한번 보고. 근데 얘는 아예 UI부터가 좀 다르네. 어? 이거를 듣고 멘탈이 회복이 된다고? 야야야야 잠깐만. 야 갑자기 유리가 미쳐버렸는데?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니까 화이트 화이트 가자. 근데 패닉 상태긴 한데 얘가 오타키 없긴 하네요? 오타키 안 하네? 야 이러면 좋지. 정신 차려. 이름이 테레지아네. 한번 보자. 테레지아 테스 채널링형 필요 사용시간 1분. 잠깐만 그러면은 뭔가 약간 사용시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? 30초
딱 됐었을 때 뭔가 있는 거 아닐까? 얘가 제일 미치기 쉬웠으니까 일단 얘한테 한번 가볼까? 중간에 취소하면 괜찮을 거란 말이지 이거? 누적 사용 시간 15초. 얘는 어차피 탈출은 안 할 것 같거든요? 계속 사용만 하는 거 보니까 클리포트 카운터도 지금 뭐 없어 보이긴 하지만 설마 도구가 뭐 탈출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. 잠깐 나왔다가 한 조각 다시 들어가 보자. 자, 관찰 레벨이 2레벨이 됐어. 한번 보자. 오르골 소리를 듣기 시작한 지 20에서 30초가 경과하면 대상의 정신력이 빠르게 감소하며 대상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. 그러니까 듣기 시작한 지 20초까지는 힐을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피해를 준다 이거지. 이런 식으로 엿을 먹이는구만 아주. 테레지아는 근데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그냥 잠깐 썼다가 잠깐 쓰고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일단 오늘의 목표 이 녀석을 이 관찰 레벨 4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관찰 레벨은 채우고 가야지. 그리고 지금 얘가 지금 여길 들어갔었잖아요.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시간이 초기화가 되나? 아 근데 이거 듣고 있으니까 뭔가 정신병 올 것 같아. 아이고야. 일단은 제압하고.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얘가 절제, 용기, 지혜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을 잡으러 오진 않네요. 정신 차리세요. 야 웃기긴 하다 근데 저거. 최대한 빨리 돌려볼까 이거? 딱 레벨 3가 되었다. 볼까? 오르골의 칼집 같은 것으로 서툴게 새겨진 문장이 있다. 이 음악 기억나?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 교수님이 불러주시곤 했었잖아. 생일 축하해. 아 맞아 이게 그거였다. 이게 그 환상체 데리고 올 때 그 문구였다.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. 아 사용법이 없네. 그냥 이게 끝인가 봐. 어 다시 들어가. 필요 사용 시간 3분. 나와봐. 앞으로 18초 정도만 더 하면 되겠다. 이게 20초 동안 사용하면은 회복이고 20초 이후에 30초 사이면은 이제 패닉이 된다 이 말이지. 그러면 끊고 다시 들어가면은 되는 거 아니야. 그럼 짧게 짧게 하면은 확실히 포션이 되긴 하겠다. 예. 사라별 설명. 오르골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피로가 풀린다. 하지만 과한 감상은 직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미치게 만들었다. 딱히 사용법은 없는 것 같네요. 그러면은 얘 20초에서 30초 사이만 조심하면 되는 거잖아.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면 되는 거고. 솔직히 지금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도 되긴 한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클리포트 폭주 레벨 올라가면은 뭐 시련 나온다면서. 저거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밤샘 근무다 밤샘 근무. 야 클리포트 카운터 미쳐 날뛴다. 근데 뭐 별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없는 것 같은데? 클리포트 폭주 레벨 한 12까지가 최대치 아닌가? 아 지금 시련이 안 나온다고요? 이런? 괜히 했잖아 그럼 이거. 근데 괜히 한 건 아니구나. 왜냐면은 어차피 이렇게 함으로써 스탯 작은 다 된 거 아니야. 어, 진짜 이것만 끝내고 가자. 갑시다. 매니지먼트 리포트. 조엘의 전체적인 스탯이 전부 다 2레벨이 찍었고요. 그 다음에 메이슨이 2레벨 2레벨, 라미레즈가 2레벨 2레벨, 유리가 2레벨, 한조가 살짝 애매하게 들어갔다. 근데 생각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뭐가 없었네. 왜냐면 이번에 추가된 게 되게 수동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뭐가 없었네요. 네 그럼 데이 4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데이 5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봐요.